안녕하세요. 무성무용 아시아프입니다. 여러분, 교실 차량이라면은 뭐가 유명하죠? 1대8 버기, 그 다음에 트럭이 유명한데, 몬스터가 예전부터 나왔는데, 옛날에 나왔던 제품들은 약간의 그 벨트, 아니면은 뭐 체인, 이런 식으로 뭐 샤프트를 좀 거부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3단 스피드가 있었는데, 예전에 했던 그런 제품, 그런 메카닉이었는데요. 사이코 크루저도 이제 정통 이제 몬스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부터 개량을 해가지고 4셀이 아니라 이제 6셀까지 되는 모터 변속기가 되는 제품이 나왔고요. 근데 이것도 방수예요. 4셀도 기본인데 6셀에다가도 또 방수까지 되니까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메카닉이 들어갔죠. 풀볼 베어링이 됐고요. 거기다 또 조종기까지도 눈에 안 보일까지 멀리 가는 그런 조종기, 액정 조종기가 달려있는데, 옛날 조종기는 조금 좀 당이 낮은데, 버튼 누르면은 이제 버튼에 따라서 메모리도 되고, 그 다음에 EPA, 그 다음에 리버스 조정도 다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주행할 때 2.4기가 말고 옛날 때 27기가는 얼마 못 갔잖아요. 50m인데 시원시원하게 100m까지 밀수 있으니까 안에 내용물 보는 거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 보는 거, 그 다음에 주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봉해 볼게요. 멀리서 개봉하기 때문에 잘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탄은 상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코 크루저. 자, 자, 기쁘게 놔두고요. 자, 그 다음 몸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배터리가 이제 2셀 배터리, 3셀 배터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좋은 게요, 바로 돌면 바로 공구가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공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바로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야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꽂아서, 설명서가 있군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설명서. 자, 사이코 크루저는 2015년, 16년도부터인데, 이제 16년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이, 신식이 뭐 이런 차보다는 교실에서 나왔으니까는 교실 차는 아무래도 좀 더 큐싱이 좀 잘 돼 있어요. 이뻐요. 그 정도도 있고요. 선생님 볼까요? 여기 액정 조종기네요. 액정 있는 조종기죠? 네. 그 다음에 바퀴 푸르는 공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 푸르는 공구도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퀴 푸르는 공구, 너트 푸르는 공구, 그 다음에 볼트 푸르는 공구도 기억자 공구도 있습니다. 잠깐 이거 내려놓을게요. 이런 것들은요. 설명서도 잠깐 내려놓을게요. 설명서에다 와서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두 개가 필요하시고요. 안에 내용을 볼까요? 어우, 잘 안 빠지네. 이럴 때는 바퀴부터 먼저 빼고 이제 몸체를 끌어줍니다. 네, 안에 없어요. 와, 제가 얼핏 봤는데요. 안쪽에 허브가 메탈이네요. 정통 몬스터. 정통 몬스터의 그런 자태가 딱 있네요. 쇼기? 오, 쇼! 역시 쇼은 메이커를 잘 만들어요. 보시면 쇼기 굉장히 잘 만듭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쇼기 참 잘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내부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보아하니, 자, 바디는 폴리카마트고, 저는 이게 위에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몸체 샤시에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오리온 변속기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있고요. 모터도 옛날에 크지만 버기 있으면 그런 조금 모터가 아니고요. 몬스터밖에 큰 모터, 그게 6셀까지 버티니까 굉장히 큰 모터입니다. 자, 모터 위 옆에 보시면은 메탈로 되어 있는 샤시. 그 다음에 스티어링 쪽 붙어 가지고요. 쇼크도 빅보 쇼크인데, 빅보 쇼크 16mm 빅보 쇼크인데 쇼캡이 메탈이에요. 일단 보여드릴게 가까이서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꼭 이상하게 앞에 이렇게 뭐랄까 흡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쿨러라고 하나? 아무튼 이렇게 흡기할 수 있는 거로 꼭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잠깐만요. 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건지 볼까요? 넘어졌을 때 다 난다 볼게요. 넘어졌을 때 다른데 반대로도 뭐 넘어질 생각도 하지만 일단은 주행이 잘 될 생각 하잖아요. 이렇게 잘 될 생각 할 때는 이렇게 좀 실제로 있는 게 좀 멋있어 보입니다. 실체감이 좀 나긴 나네요. 타이어가 1대8 타이어예요. 오, 보시면 와이드너 되시네요. 안쪽 와이드너.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옆으로 광폭이 되어 있는데요. 피니온도 괜찮고, 디프가 3디프에요, 3디프.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 잡고 돌리면 세 개. 이게 돌아죠, 세 개. 그래서 세 개가 돌아옵니다. 세 개가 돌아가는 3디프입니다. 샤시가 메탈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할 것 같아요. 범퍼가 있는데 윌리를 하려면은 윌리바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멍 내가지고 윌리바드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윌리바드. 아, 기본적으로 윌리가 되겠네요. 윌리가 바가 없어도 윌리가 될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머드 가드라고 해가지고요. 머드 가드가 있어가지고 모래가 들어갈 때는 모래가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샤프트, 흉 샤프트에 기스가 안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안쪽에 들어옵니다. 자, 그 배터리 넣는 것부터 해서는 이제 가까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탄은 여기까지 하고요. 배터리 넣는 것부터 여기 배터리 준비됐으니까요. 2세 3세 눌렀을 때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타이어도 있어요. 타이어도 큰 것도 있어요. 큰 타이어도 7mm가 호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탄 넘어가겠습니다. 2탄. 오케이, 가겠습니다. 끝.